바닥 다친 거 같은데. 바닥 다친 거라고? 그런 거 같은데. 젓가락 한번 다친 거 뭐. 근데 나무라인은 나무라인? 발가락 다친 거면 걸어오겠지. 아니야, 근데 발가락 다쳐도 아프긴 하지. 발가락 다쳤다고 못받은 안 하잖아요. 하지 않나? 한다고 왜 발가락 다쳤는데? 하지. 내 학교가면 알겠지. 오빠 했는지 안 했는지. 성인이 얼마나 같이 아, 학교 가서 그냥 엄청 놀려야 되겠다. 아 진짜 그 킥보드 그냥 안 탔으면 좋겠는데 진짜 중3이라도 타고 다니는 몇 명 있었거든? 너무 좋지? 어! 그냥 다 쓸리고 아주 그냥 아작이 없던데 나니까 그리고 무난하게 안 하면 사관이 없는데 천천히 가면 몇 킬로 나와? 몰라 많이 안 타고 다녀. 아 그래? 타봤구나 많이 많이 타는 거 같아. 그 성격 잘 탈 것 같아. 운동신경 좋아 보여가지고 언제 안 타는데? 어? 옛날에 탔어요. 아 진짜? 근데 그거 부모님 면허증 있어야 탈 수 있는 거 아니야? 친구가 그거 찍으면 그거 선정받는데. 아 진짜? 그거 찍어서 지 그거 뭐야 그 세븐트 말하면 그거 가요. 근데 언젠가 타는 날 있으면 나 불러라. 자 여기서 봅시다. 이거 6과 3페이지야
보어를 가지고 있을 때 뭘 써야 되겠니? 내가 지루함을 느끼고 있다. 볼. 그렇지, 볼을 쓰는 거지. 만약에 I'm boring 되잖아. 그럼 뭐냐면은 감정을 주는. 나는 지루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나한테 지루함을 준다는 뜻이지.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interesting은 뭐냐면 이제 이 주제가 흥미로운 흥미를 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interesting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감정을 사는 현재 분사는 감정을 줄 때, 과거 분사는 감정을 받을 때 이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자, look at this picture of a huge flower. 이 큰 꽃에 그림을 한번 보래, 사진을 한번 보래. Wow, it's bigger than a person. 그럼 여기는 이슨 뭘까? 사진, 그 꽃. 그치, huge flower 되게 큰 꽃. It is bigger than a person. 그것은 사람보다 크대, 비교급이죠. 자, 비교급 표현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A 어쩌고 than B 이런 식으로 나올 때 A랑 B는 서로 병렬 구조를 맞춰줘야 되거든. 동사 병렬 구조 들어봤지? 두 개의 형태가 같으면 돼. Yeah, I'm really curious about this flower. 나는 이 꽃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궁금한 상태래. It also says here. 여기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는 that을 또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서진아, 이 that 뭔지 얘기할 수 있니? 모르겠어. 김성희? 접속사. 오케이, 접속사 맞아요. 왜냐면은 선행사 없으니까. 그 뒤에 완전한 거지.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주냐면은 The flower smells very bad. 이 꽃의 냄새는 굉장히 안 좋대. 근데 But insects love the smell. 곤충들이 그 냄새를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 I wonder why. 이 wonder이 뭘까? 궁금하다. 자, I wonder why 이렇게 쓸 수 있는 건 뭐 있을까? 이거 대신에 비슷 똑같은 말로. 자, 왜라고 물어보면 뭘 물어보는 거야? 그치, 이유를 물어보는 거지. 그러면은 I'm curious about the reason 이렇게 되겠지. 나는 그 이유에 대해 궁금하다. 그 다음에 I'd be interested to know why 이렇게 해도 되고 why 대신에 the reason 이렇게 해줘도 괜찮아. 이 세 가지 표현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뭐 밑줄 쳐가지고 이거 대신에 쓸 수 있는 말은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올 수도 있겠지. 다음 넘어가. 다 잘 썼지? 다음 두 번째 거. 자, do you think? 너 생각하고 있냐? 뭘 생각하냐?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생각하고 있냐라고 보면 돼. 여기에 그래서 that 접속사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So we can be friends with lion's toad. 자, 너는 우리가 사자들과 친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지. No, Claire, I don't think so. 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라는 표현이고 이런 거 딱히 바꿀 거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 아, 밑에 나와 있네. 근데 I'm afraid I don't. 그리고 I'm against it. 또 하나 뭐 있냐면은 그 동의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뭐 있을까? 단어 동사 어휘 동의하나? Disagree. Okay, disagree. I disagree. 이런 식으로 써도 되겠네. Well, I watched a video clip about friendship.
나는 비디오를 하나 봤어. 어떤 거에 대한? About friendship between two men and a lion. 두 남자랑 그리고 친구. 아, 두 남자랑 친구. 두 남자랑 사자의 이 친구 관계에 대해서, 아니면 우정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비디오를 하나 봤대. Really, I'm curious about the story. 나는 그 이야기가 궁금한데. 그럼 얘 대신에 바꿔가지고 I wonder the story. 이렇게 해줘도 되겠지. 나는 그 스토리가 궁금하다. 괜찮게 뭘? 나에게 조금 더 얘기해줄 수 있니? The two men raised a baby lion. 이 두 남자가 새끼 사자를 키우고 and sent her 어디로 보냈어? Back into the wild. 야생으로 돌려보냈대. 아, 네. When the man and the lion 그 남자랑 그 남자들이랑 그리고 사자가 이제 1년 뒤에 만났을 때 자, 이 when부터 해가지고 여기 부사절이라고 표시해주면 되고 여기 안에서 또 표시를 할게. The man and the lion 남자랑 사자가 만났어. 작년에, 아, 1년 후에. 그랬는데 she remembered them. 그녀는 그들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she가 가리키는 말은? 오케이, the lion. Wow, that's so touching. 여기서 touching이 뭘까? 감동적. 감동적. 이거랑 비슷한 말 뭐 있을까? 감명 깊은, 이런 뜻. 오케이, impressive. 또 하나 더 있는데 moving 이라는 말도 있어. 마음을 움직이다 라는 뜻으로 쓰인 얘도 감동을 주다, 감동을 주는. 됐니? 그 다음에 6페이지에 있는 것도 볼게. 자, look at this picture.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자. We got a new puppy. 우리는 새로운 강아지를 어제 받았어. He's only 2 weeks old. 그는 이제 딱 2주 정도 됐대. 이 2 weeks old, 이거 대신에 바꿔가지고 뭐 쓸 수 있을까? 단어는 똑같은데 표현만 다르게 하는 거. 그거. 아, 대시. 네. 그다음 어떻게 써야 돼? 위크. 위크, 오케이. 투 위크 올드.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어. 얘는 나왔던 것 같으니까 좀 적어줘. 투 위크 올드 이런 거는. 오, 나일은 he's so small. 얘 굉장히 작네. 얘 he's as small as. 이걸 이제 우리 뭐라고 하냐면은 원급 비교라고 해요. 그래서 as 형용사 아니면 부사 as 여기에는 항상 원급만 들어가. 그래서 a as 어떤 as b a는 b만큼 뭐뭐하다. 자, 그는 지금 내 손만큼 작아. 지금은. But he'll get much bigger. 훨씬 더 커질 거래. In a few months. 몇 달 안에. 여기 있는 이 much는 뭐로 쓰인 거냐면은 비교급 강조로 쓰인 거거든. 이 비교급을 강조해줄 때 또 쓸 수 있는 말이 뭐 있을까? 몰라. A lot. 솔직히 너는 even 서윤이 형 생각나는 얘기? far 이것도 있어.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거는 이 비교급에는 very 절대 못 쓴다 이것만 생각하면 돼. very는 원급에만 쓸 수 있습니다. 와우, wow, puppies grow very quickly.
굉장히 빨리 자는데 George that red house 아, 여기 끝났고 George that red house over there 저쪽에 있는 저 빨간 집은 is my grandparents house 우리 조부모님의 집이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집이래 아, the tree by the house 여기 있는 이 by는 뭐뭐의 위해가 아니라 뭐뭐 옆에라고 생각하면 돼 그 집 옆에 있는 나무는 is really big 굉장히 크다 really 대신에 very 쓸 수 있겠지 actually 사실 that tree is as old as me 지금 나만큼이나 많이 늙었대 늙었다? 나랑 나이가 똑같다 13 years old How do you know that? 그거를 어떻게 알고 있냐? My grandfather planted the tree in 2004 2004년에 심었고 When I was born 내가 태어났을 때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죠 여기까지? 마지막 거네 Hi, I'm Toby 어? Toby 내 강아지 이름인데 I'm going to 이 be going to 쓸 수 있는 말? Will, okay 나는 뭐 할 거냐 Give a presentation 여기까지 동사 표시하고 발표를 하나 할 거네 뭐에 대한 발표? About the blue whale 파란 고래인데 흰 긴수형 고래네 얘가 굳이 중요한 말 아니니까 넘어갈게 It's the biggest sea animal 최고로 큰 해양 동물이래 세상에서 이 최상급을 쓸 때는 항상 앞에 덜을 붙여줘야 돼 필수예요 How big is it? Well, it's about 거의 30m 정도 된대 30m는 어느 정도지? 30m 버스 4대 이어놓은 거 마을버스 4대 이어놓은 거라 생각하면 되겠네 That means it's longer than a basketball court 뭐보다 큰 거야? 배스켓볼? 아까 농구장보다 큰 거라네 Another interesting thing 또 다른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is that its tongue is as heavy as an elephant 개의 혀가 어떻다는 거야? 지금 코끼리만큼 무겁다는 거지 Surprising, isn't it? 자, 여기서 이것만 좀 볼게 이 최상급을 다른 걸로 표현할 수 있어 최상급 더 어쩌고 이스트랑 뭐 모스트 어쩌고 이런 표현을 다른 걸로 뭐로 할 수 있냐면은 비교급을 사용해서도 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서진 is the tallest boy in the class 라고 해보자 서진아 너가 지금 제일 큰 사람이라고 했잖아 그럼 다른 애들은 어떤 거야? 너보다 작은 어? 그치 너보다 작은 거 그러면은 all other boys are shorter then 서진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서진이보다 키가 큰 애는 없다 이런 식으로 해도 돼 no other boys are taller than 서진 다른 어떤 것도 서진이보다 큰 애는 없다 아니면은 모든 다른 애들이 서진이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비교급 사용해서 최상급 나타낼 수도 있다 이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문법에서 자주 나오는 거긴 하니까 그래도 좀 기억해주자 뒤에 조금만 넘어갈게 더 없을 것 같은데 어? 있네 9페이지 마지막 대목 Hello, Dr. Watson, can you tell us 우리에게 얘기해줄 수 있냐 About your story 너의 이야기에 대해서 I study animals that lived millions of years ago 자 그럼 여기 있는 that 서진아 뭐니?
어떻게 알 수 있었냐면은 앞에 선행사 있고 바로 뒤에 동사로 시작하지. 그렇기 때문에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보면 되면은 생략 안 되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나는 몇백만 년 전 연에 몇백만 년 전에 살았던 동물들을 공부하고 있대. I'm curious about. 나는 궁금하대. About those animals. 이 동물들에 대해서. 이거 be curious about 뭐로 바꿀 수 있었지? 서윤아? 오케이, okay, I wonder. Those animals. Were there any interesting ones? 흥미로운 것들이 있었냐? Yes, there were many. 많이 있었대. This is the giant kangaroo. 이것이 이제 자이언트 캥거루인데 It lived in Australia.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살았고 It was as heavy as 3 men. 남자 3명만큼 무거웠고 And it couldn't jump well. 잘 뛸 수 없었대. That's amazing.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네요. That's amazing, surprising, interesting, 뭐 impressive 이런 것들로 바꿔서 쓸 수 있다.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화는 끝! 나머지 문제 풀어보시면 돼요, 이제. 이거요? 숙제 따로 나갈 거 없어? 우와.